네, 대구광역시교육청 조리실무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CP 2 식품 취급 및 조리, 그리고 CCP 3 조리 완료 및 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P 2 식품 취급 및 조리입니다. 가열조리 없이 제공되는 식재료의 소독 확인, 가열조리 음식 가열 온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리이고요. 온도는 숫자로 기록하셔야 되고요. 칼, 도마, 장갑, 용기, 구분 사용은 통합해서 OX를 기록하게 하였는데요. 무엇보다 구분 사용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CCP2에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서 구분 사용은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요. CCP2에서는 소독, 가열 온도 관리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소독제가 적정 용량 제조될 수 있도록 용량 표시된 제조 용기 구비 문구를 추가하였는데요. 학교급식 컨설팅 현장 방문 시에 소독제 제조 방법을 조리하시는 선생님께 여쭸을 때 사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리고 제조 후에 테스트 페이퍼로 농도를 꼭 확인하신 후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늘 하시던 거지만 사람이 하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했지만 농도가 허용 범위 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독제를 반복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채소와 과일을 담그기 전에 소독제의 희석 농도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뿐만 아니라 가열 조리 후 처리 시 생으로 혼합되는 식재료, 예를 들어서 훈제오리 채소 무침에 들어가는 채소는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급식소 전용으로 제조 납품된 달걀말이나 족발과 같은 가공 완제품은 가열 조리와 같은 조건으로 재가열하신 후에 기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기록지 작성 시기는 취급 장소 구분 및 도구 구분 사용 여부는 전처리 및 조리 종료 후에 그리고 소독제 농도를 측정하고 소독 후에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 온도는 조리 종료 후에 기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점은 구분 사용한 순간, 중심 온도를 측정한 순간, 막 장갑을 벗고 기록하기보다는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의 흐름을 보고 기록해야 합니다. 조리 종료 후에 기록이라고 해서 조리 작업이 선생님들 완전히 끝난 시점을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컨설팅을 위해 저희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조리가 배식까지 완전히 끝난 후에 선생님들의 휴게 공간에서 작성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아마 일부 학교였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현장 기록을 준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록지를 살펴보면 식품 중심 온도는 숫자로 기록하고 소독제 농도 확인 여부를 OX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 도마, 장갑, 용기 구분 사용은 통합해서 OX를 기록하도록 하였고요. 오른쪽 장소 구분이 안 되는 학교는 전처리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고 작업대의 세척 소독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조리 시작 시간을 기록하면 됩니다. 현재 보여주는 CCP 이 기록지는 선생님들 배식 끝나고 선생님들 휴게 공간에서 기록지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지요? 현장에서 기록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사진에 왼쪽 위에 깻잎 보이시죠? 지금 사진상은 잘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컨설팅을 갔을 때 선생님들 깻잎이 자주색 끈으로 묶여서 납품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자주색 끈이 묶인 채 깻잎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척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묶음 채소는 묶여진 채로 세척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척 소독한 식재료를 보관할 때는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덮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사용한 도마를 뒤집어서 사용하는 학교인데요. 사실 이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와닿을 텐데 사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왼쪽은 버섯을 썰던 도마를 뒤집어서 대파를 썰으셨어요. 그렇지만 채소용 도마를 쓰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도 당근을 썰던 도마를 뒤집어서 파를 썰었어요. 보시면은 도마를 뒤집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지금 뒤집어서 사용하면 그 면은 작업대에 닿았던 면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라면 소독된 도마로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한 도마를 뒤집어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한 여러 종류의 식재료를 하나의 칼과 도마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별 구분 사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P 2 식품 취급 및 조리 기록지 사례입니다. 컨설팅 방문 사례이고요. 현장 기록이 미흡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맛살 콩나물 냉채에 사과, 마늘, 콩나물, 오이의 취급 및 조리 방법을 보면 소독, 세척, 썰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독 후 써는 작업은 조리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 기록지에서는 소독 후 썰기 과정도 전처리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독 후 썰기는 조리실에서 수행해야 하고요. 기록지는 현장에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소독 과정이 있는 경우 취급 및 조리 방법을 썰기는 따로 작성을 하고요. 썰기 작업은 조리실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방문 학교의 기록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급 및 조리 방법 작성이 미흡했고요. 식품 중심 온도는 모두 동일한 85도씨였고 85도씨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CP 기록지 기록은 현장이 아닌 선생님들이 쉬시는 휴게 공간에서 기록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CCP 기록은 현장 기록이 원칙이고요. 기록지가 현장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 비치해서 기록하셔야 합니다. 기록지의 첫 번째 붉은 표시가 된 칸을 보면요. 국 온도 작성란에 염도를 기록하셨고요. 두 번째 붉은 표시가 된 칸을 보시면 소독 확인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의 염도 측정값을 다른 곳에 구분해서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독 확인 및 기록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P2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열 온도 기록이고 준수입니다. 이 학교는 전반적으로 CCP 기록지 방법에 대한 기록 방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했던 학교였고요. 현장 기록이 잘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척 소독 시 소독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록지가 미리 작성되어져 있었고요. 가열 중심 온도 측정은 하셨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독 시에 저희가 소독 시간 준수를 위해서는 타이머를 구비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소독 확인 및 중심 온도 확인 후에 현장에서 바로 기록지 기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기록지에서도 앞서 언급된 학교와 마찬가지로요. 국 온도란에 염도를 작성하고 있었고요. 소독제 농도 및 시간 확인란에 가열 온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나물과 포도의 취급, 조리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독, 세척, 썰기, 소독, 세척, 다듬기가 함께 작성이 되어 있고요. 취급 장소는 전처리실
조리실 두 곳이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독 후의 절단은 조리실에서 수행을 하고요. 기록지에서도 장소를 구분해서 기록 관리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CCP 사항 조리 완료 및 배식입니다. 배식 온도 관리와 2시간 이내 배식 완료 공정 관리를 해야 하고요. 특히 CCP2와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혼합하는 음식은 혼합 시작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CCP 사항 조리 완료 및 배식이고요.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기록하게 하였고요. 김치는 제외되었습니다. 가열조리 후 처리 공정 음식은 혼합 시점이 배식 직전에 이루어지도록 공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 국을 포함한 열장 음식은 배식 완료가 될 때까지 57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요. 이때 열장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가열조리 완료 시점에서 배식 완료까지 소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초과 시 시간 단축이 어려운 경우는요, 오른쪽에 보이며 오븐과 같은 대량 조리기기를 확보해서 조리 시간 단축 및 온장고 등을 구비해서 온도 관리를 해야 하고요. 반복 조리가 필요한 음식의 경우는 1차, 2차로 나누어 조리하는 경우에는 1차, 2차 모두 기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분산 조리가 해야 되는, 이루어지는 학교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분산 조리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네, 혼합 음식은 혼합 시작 시간을 기록해야 하고요. 혼합 과정에 있는 메뉴는 기록 관리를 통해서 배식 직전에 혼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 국을 포함한 열장 음식은 배식 완료가 될 때까지 57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여건상 열장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니 가열조리 완료 시점에서 배식 완료까지 소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관리해서 미생물 증식 방지를 해야 합니다. 기록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지를 살펴봤더니요, 모든 메뉴의 조리 시간이 11시 50분으로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빨갛게 위로 표시된 두 칸을 보시면 혼합 과정에 있는 숙주나물 무침과 콩나물 무침의 경우에는 혼합 시작 시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록지는 일주일 단위로 한 장으로 기록하고 계셨는데요. 현장 기록을 위해서는요, 일주일치를 한 장에 기록하기보다는 일자별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지 서명란에는 담당 조리하신 선생님께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한 분이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담당자인 조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급식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록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례도 보시면 이 사례는 특이하게 CCP 3 기록지와 CP 2 기록지가 한 장으로 관리되고 있었고요. 모두 한 분이 그리고 시간은 모두 동일한 시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담당하는 조리하시는 선생님께서 작성을 그리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시간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함께 기록지를 합쳐서 편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CCP3과 CP1을 함께 작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기록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 기록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CCP3과 CP2는 분리해서 기록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기록지에서 보여주는 학교는 식당 검토 기록지와 CCP3 기록지를 한 장으로 작성을 하고 있었고요. CCP3 기록지는 현장에서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붉게 표시된 곳을 살펴보면 똑같은 메뉴가 두번 작성되어 있었고요. 기록지 작성 요령에 맞춰서 기록 관리를 해야 하고요. 기록지를 분리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에 파란 박스가 지침서 본문 내용입니다.
4단계를 보시면 4단계 적정 농도의 소독제 혹은 열탕으로 살균 소독하고 건조시킨다입니다. 이때 소독 후 물로 헹굼 여부를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붉은색 문구니 살균 소독 후 건조라는 의미고요. 이는 소독 후 헹굼이 필요 없이 건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 중에 살균 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에 세척 후 5분간 살균 소독을 하고요. 헹굼 과정 없이 바로 건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놓치면 안 되는 점은 바로 소독 후 바로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관 시이고요. 소독 후 바로 조리에 사용할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구어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대구에서는 식중독 사고 없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 현장에서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